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마블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요즘 날씨도 진짜 쌀쌀해지고, 그쵸? 좀 어두운 색도 손님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블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정말 되게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유튜브로 막 매출도 오르고 있다고 하시고 실력도 오르고 있다고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기분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자 따라하기 쉽다고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다이아미젤 플럼이랑 그 다음에 썸머 딜라이트 154번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찍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오늘 저녁에도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하고 나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젤에 4번 준비하셔서요. 저 되게 많이 썼죠? 자, 오버젤 이용해서 4번 코코아 마일드 이용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꾹꾹꾹꾹 눌러서 쓱쓱쓱 내려주는데 자, 13호로 브러쉬로 거의 다 긁어내리듯이 가지고 내려주셔도 되게 얘가 잘 펴지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셀프 레벨링이 잘 되는 아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양을 많이 뜬 것 같아도 손톱의 크기가 또 얘가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펴주고 나서 브러쉬 살짝 닦고 틴트 썸머 딜라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거를 만들 때 절대 한 번에 놓지 마시고 조그만한 양을 가지고 이렇게 끌듯이 꼭꼭꼭꼭 내가 눌려도 얘가 그냥 셀프 레벨링이 저절로 되는 마블하기가 쉽죠? 얘의 점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마블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 브러쉬를 살짝 닦고 자, 지금 이제 슈퍼 젤 클렌저가 필요해요. 자, 슈퍼 젤 클렌저를 밴디쉬 부어놓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슈퍼젤 클렌저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 플럼 다이아미 젤을 이렇게 물감처럼 빼줘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젤 클렌저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저기 혼자 퍼지죠. 자, 이렇게 자, 해주고 나서 큐어 하고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오버젤에 코코아 데리고 와서
스쿼트를 가지고 오버레이를 다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히 쓸다시피 바르다시피 하는데 면이 채워지게 오버레이가 됐고요.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은 양을 조금 이렇게 놓아보자고요. 그러면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채워지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고요. 그런 다음 다시 빼서 그런 다음에 젤 클렌저에 플럼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묽게 해서 물이 조금만 들어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해주고 큐어. 그러고 큐어하고 나서 자 큐어하고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포니젤로 2번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떠놓고 젤 클렌저로 풀어줍니다. 자, 이번을 이용해서 약간 덮이듯이 13호 브러쉬로 꾹꾹꾹꾹 눌러주듯이 이렇게 하고 젤 클렌저로 클렌저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대리석의 그런 뭔가의 마블 느낌 자체가 깨끗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 자, 이렇게 큐어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화이트를 가지고 이제 선을 조금 그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결 정돈을 할게요. 베이직 실 을 바르면 얘가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하고 다음 9호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그리고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화이트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거를 이제 회색이 따라간 그 아래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해주고 젤 클렌저를 묻혀서 13호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13호로 브러쉬 터치 터치. 너무 진하지 않게 컬러를 식혀주고 이렇게 하면 마블이 완성이 되죠. 하고 큐어 하고 여기다가 액세서리를 하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필름으로 아트를 하면 예쁠 것 같아서 골드로 골드 오팔로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골드 필름을 이렇게 잘라서요. 자, 자른 건 골드 오팔입니다. 골드 오팔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두 개를 한 다음에 우리 페일 소굿 필 소굿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 를 해놓고 여기다가 으쌰 돼서 다시 상관없어요. 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큐어하고 넣을게요. 넣고 자, 빼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을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액세서리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 액세서리를
이게 저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달면 예쁘겠네요. 해주고, 마침 또 잘려있는 애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 주위에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저 도움 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진짜 요즘 되게 행복한 아우성을 치는, 이렇게. 와우, 예쁘다, 그죠? 자, 이어서 큐어. 요런 액세서리 하나 정도 또 달아주면 또 틀리잖아요. 손님들이, 그죠? 하고, 삭제라면 끝나죠? 며칠 전에 문제성 발에 대해서 또 세미나가 있었어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또 그것 또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막, 진짜 도움 많이 됐다고 이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샵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셔가지고 사업에 힘이 되면 진짜 좋죠. 하드논 와이프탑이 그전보다 조금 점도가 높아졌지만 셀프 레벨링이 또 진짜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액세서리를 싸거나 이렇게 할때 점도가 좀 있다 보니까 진짜 힘이 확 생기거든요.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잘 외워주셔야 또 뾰족하지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갑자기 딱, 아, 보라색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찍은 건데 또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기분 좋네요. 다음엔 또뭘 보여드리나. 사실 이걸 찍은 것도 저희 일본에서 거래해주시는 원장님께서 연락을 또 급히 주시고 또 쿨하게 진짜 거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제품들 또 구입하신 걸로 어떻게 또잘 쓰실 수 있을지 저도 공유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되게 예쁜. 저도 손톱 진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네,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예쁘다, 맞죠? 진짜 가을가을하네요. 색깔별로 해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좀 럭셔리한 그런 마블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필름이랑 체인이랑 또 이징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꼭 따라 한번 해 보시고, 모르시는 거, 궁금한 거, 그러고 제품 주문 쪽으로 다 주시면 되시고요. 항상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 주세요.